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나란 날입니다. 제가 원래 라면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, 이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게 바로 불닭라인의 라면이에요. 특히 국물라면은 별로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, 불닭볶음탕면은 진짜 맛있게 먹었어서, 한동안 술안주로도 진짜 엄청 애용을 했었거든요. 불닭볶음탕면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지면서, 해외여행 갔을 때나 한두 번씩 사서 먹어보곤 했었는데, 이 불닭볶음탕면이 드디어 단종을 끝내고, 국내에 재출시가 되었어요. 재출시가 된 기념으로, 저도 직접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이 제품 바로 삼양식품 불닭볶음탕면이에요. 진짜 이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진하고 맛있는 제품이거든요. 이게 재출시 요청 1위 품목이었는데 이번에 예전의 맛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도록 이번에 재출시가 되어서 이제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거나 따로 사오지 않아도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먹을 수가 있게 나왔어요. 그럼 저도 긴말 없이 이 불닭볶음탕면 바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불닭볶음탕면의 스프는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, 이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는 면이 익은 후에 넣어야 하니까 잠시 빼놔주세요. 면발이 되게 두꺼운 게 보이시나요? 두껍고 쫄깃한 면발에 얼큰한 국물까지 있어서 제대로 한 끼를 즐길 수가 있어요. 용기에 뚜껑을 열고 스프를 꺼내주신 뒤에 물을 용기의 안쪽 성 높이까지 부어주신 후 4분간 기다려주세요. 짠! 여러분 준비했고요. 4분 지났으니까 4분 뒤에 뚜껑을 열고 후처음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주시고 난 뒤에 골고루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. 이것도 소스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거여서 같이 먹을게요. 이것도 소스 진짜 맛있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와. 너무 맛있어요. 만두도. 저는 만두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두를 준비를 해봤는데 취향에 따라서 같이 곁들여 먹을 음식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국물 진짜 대박. 이것도 소스가 많이 안 매워서 일반 불닭 소스 좀 매우셨던 분들이 드시면 좋을 만한 소스예요.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불닭볶음탕면을 사와서 먹었었는데 진짜 그 맛이 그대로 나는 맛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물라면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찾아서 먹을 수가 있어서 되게 행복했어요.
마지막 한 입. 잘 먹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다시 국내 재출시가 된 삼양식품 불닭볶음탕면 컵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탕면 컵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로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